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 두 시간 동안 영상을 다 못 보여야 되는데 그냥 내가 어떻게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그 중에 그래서 정말 말이 안 되는 부분을 내가 3, 4분 했으니까 한번 보세요. 이게 정광훈의 설교고 이게 정광훈의 설교. 쟤를 만들어 데리고 다녀라. 못생겼다고. 너도 합격했어. 못생긴 것 같아. 아빠는 뭐해? 아빠는 뭐하니? 아빠 없어? 아빠? 마이크 앞에다가.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아빠 땀나고 도망갔어? 못생기니까 그러니까 도망갔지. 잘 됐어. 차라리 자유롭게 잘 됐지. 그 새끼는 어떤 년하고 살았지? 그 새끼. 모르겠어. 정광훈 구속. 그녀는 이뻐? 이재명 구속. 주세파 척결. 범사의 부활을. 정광훈 구속. 이게 하나님 뜻이야. 아빠 그 새끼가 지금 같이 살면요 자유만 못하게 해. 아멘. 여기 은혜도 받으러 못 오게 할 거 아니야. 아멘. 얼마나 자유로워. 아멘. 정광훈 구속. 그런데 자유만 주석파 한달에 100만 출세 연금 나오면 정광훈 구속 우리 못하실 거 없거든. 이재명 구속. 맞아 받아주마 그 개새끼 말이야. 정광훈 구속! 문재인 구속! 참 감사하네. 정광훈 구속! 그 다음에 100명 문화. 1호 100명. 정광훈 구속! 얼마? 15명 구속! 계산 간단하니까 1000명. 정광훈 구속! 그러니까 만한테 쓸 때까지 연금을 한 달에 100만씩 줘가 정광훈 구속! 1000억밖에 안 돼요. 빨갱이 척결! 1000억밖에 안 돼요. 그럼 우리 여기 지금 청년사업단이 한 달만 버는 것만 해도 문재인 구속! 그래 한 달치만 가면 정광훈 구속! 주세파 척결! 정광훈 구속! 지금은 생활비를 누가 줘? 빨갱이 척결! 지금 생활비 어떻게 정광훈 구속! 그 새끼는 도망갔더니 이재명 구속! 하나님이 그래도 뭔가 정광훈 구속! 아니야 뭐 형제가 이 두 분이 안 줘. 빨갱이 척결! 그 하여튼 생계도 정광훈 구속! 애들은 몇 차? 애들 이재명 구속! 정광훈 구속! 아들이요 딸이요? 주사파 척결! 아들 몇 살입니다? 정광훈 구속! 아들이 몇 살인지도 몰라요. 빨갱이 척결! 안 갔어? 언제 정광훈 구속! 훈련들 많아. 주사파 척결! 어째 내 새끼들이요 장난을 안 가요. 10도 안 가요. 새끼를 안 나니까 우리나라가 요 망해버려. 문재인 구속! 아무나한테 붙여가지고 정광훈 구속! 빨갱이 척결! 그러면 밥 먹고 살 길이 어려울 것 같아. 정광훈 구속! 그 집사님은요 내가 보니까 이재명 구속! 성령 역사하고 있어. 아멘. 정광훈 구속! 내가 집사님은 반드시 5,000명 조직할 거야. 주세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될 줄 믿고. 정광훈 구속! 핸드폰은 어쩌라. 집사님은 이재명 구속! 한 달에 100만원씩 내가 줄 테니까. 정광훈 구속! 선물을 줄 테니까. 야야 남순이 저거 핸드폰 어쩌라. 정광훈 구속! 대박 났다 이재명 구속! 정광훈 구속!
안 된다며 100만 원을 왜 못 주겠냐고. 전대원 구속. 일단 해볼래? 내 100만 원씩 주겠다. 근데 니들은 다 결과가 난 뒤에. 얘는 보니까 얼굴에 보니까 걔네보다 남아 이거. 네. 성령의 축제가 이미 꽂혀져. 아멘. 이제 들어가. 난 뭘 하지 않아. 전대원 구속. 자유 말을 하든 똥을 먹든. 문재인 구속. 간단해. 설계. 전대원 구속. 된다고 적어도 목사라는 왜냐면 감당이라는 주석회 예수님 말씀이 흘려야 되고 흘러나가야 되고 정광원 구속 사람을 더럽히는 자는 죽어야죠. 이재명 구속 강당을 더럽히면 안 돼요. 정광원 구속 살아서도 실패는 있어요. 강당은 빨갱이 척계 생명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큰 정광원 구속 큰 문제는 문재인 구속 강단에서 쓸데없는 말을 하고 강단에서 강단에서 정광원 구속 감당 못하지. 그건 지옥 가도 정광원 구속 내가 지옥 갈 수 있어. 이런 설교를 듣고 마음에 남는 인간들을 놓으면 그 다음에 이런 설교를 듣고 목사라면 빨간 정광원의 강단 공개수대로 예수님 복음만 전하겠습니다. 그게 2년 전이었거든요. 그렇게 나와서 복음만 이게 복음입니까? 정말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정광훈이가 많이 떴고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물론 그 메시지가 맞는 것도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따라갔는데 이제는 정광훈이는 괴물이 된 거지. 왜냐하면 돈에 미친 사람이고 정치에 미친 사람이죠. 이걸 설교라고 볼 수가 없죠. 그리고 이 여자분 얼마 불쌍해. 남편한테 버림받아서 그러면 목회자로서 상처된 영혼을 치유해야 되고 목회자로서 복음 메시지를 선택해야지. 뭐 차라리 잘 됐어. 바람난 게 잘 됐어. 자유마을하고 복음하고 무슨 관계가 있고 자유마을 해가지고 성도들 가입시키는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하고 남북통일하고 복음통일하고 무슨 상관 있습니까? 정강원이 그러잖아요. 한 달 2천억 버는다. 왜냐면 여러분이 그 가입시킨 그 정보 가지고 전화질 하잖아요. 전화질해서 번호 이동 통신 시키죠. 여러분 정강원은 토이크잖아요. 번호 이동 통신 한국의 KT 뭐 이런 SK 통신사들 천만 명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몇 천억을 버는다는 거예요. 정강원이 만약에 그 가입자가 천만 명이면은 뭐 백만 명이면 한 달에 천억 2천억 그건 거짓말이 아니죠. 거기에다가 일일이 전화해서 뭐죠? 카드 하나, 신용카드 하나 만든 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신용카드 그 수수료, 이자료. 그러니까 한 달에 천억, 이천억 번다는 말이, 정강원 말이 거짓말이 아닌 게 정말로 기독교인들 천만 명만 가입시키고 신용카드 만들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강원 입장에서는 한 달에 2천억도 벌 수 있으니까 너 가서 자유마을 가입해. 그러면 죽을 때까지 한 달에 100만 원 줄게. 이게 장사죠. 자유마을 가입시키는 거 하고 보험통이라고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강훈이는 겨자식이죠. 그렇게 강단을 어지럽히고 정강훈은 사실은 2년 전부터 무너졌죠. 그러나 또 한번 오늘 영상 보면서 충격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사파하고 싸운다고요? 주사파 싸우기 전에 우리 속에 있는 우파, 소위 우파라는 사람들의 썩어 문드러진 정광훈 실체를 보시라고. 정광훈을 모시고 가슴을 찢지 않는 이상 주사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